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보컬리스트 김빙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약간 개념적인 설명과 실제 사용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될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런 사용자라면 보컬이면 보컬, 아니면 방송이면 방송, 기타 다른 음성을 편집할 무언가 여러 가지 유형들에 나눠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면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그럼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뤄볼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 마이크는 대충 알겠고 스피커는 어느 정도 개념이 섰는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살면서 처음 접해보는 장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뭐 리뷰도 찾아본다던가 검색을 해보던가. 근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 처음 보는 단어들이 뭔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급적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선에서 실물과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검색을 많이 해보죠.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나무위키를 한번 찾아봤어요. 나무위키에 설명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란 무엇이다 라고 하고, 퍼커슬라이트 스칼렛이라는 제품이 딱 떠 있어요. 쭉 내려다 보면은 개요도 나와요. 개요나 이런 거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구성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여기 정말 포인트 되는 내용이 사실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내용들보다 밑에 정말 포인트 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 뭐냐면은 단순히 녹음 품질을 높이길 원한다면 채널이 많은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는 것보다 마이크나 프리앰프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제 생각과 아주 같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번 영상들에서 프리앰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프리앰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나물의 그 밥, 거기서 거기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용법이 나와요. 이 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아날로그 I/O, 아날로그 인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마이크에서 인터페이스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 스피커로 갈 때까지 딱 요 구간, 아날로그 인 아웃이에요. 카테고리가 또 나눠져 있죠. XLR 입력, 5.5 입력. XLR은 주로 마이크에 쓰인다고 하고, 5.5는 라인 입력을 받을 때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XLR, 우리가 흔히 캐논 잭이라고 부르는 마이크에 달려있는 그것을 생각하면 좋고요. 그리고 5.5, 5.5는 이렇게 총알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총알 잭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XLR과 5.5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과 접지선을 갖고 있어요. 요 세 가지 선. 아마 저희 테이블 뮤직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이라면은 나오베님께서 캐논 잭, XLR 커넥터를 고치거나 분리분해하는 그 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찾아보셔도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이 XLR 이라고 써 있다 보니까 음향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테레오 라인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X로 꽈졌다, 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XLR이라는 거는 선이 꼬아져 있다고 해서 X는 맞아요. 근데 L과 R이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라 래치와 러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스테레오 라인이 아니라 선이 하나잖아요. 무조건 모노예요. 선이 두 개로 되어야 스테레오.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선 하나인데 나중에 스피커에서는 스테레오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으로 들어간 이 소리 신호가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디지털 음성 소리를 만지는 과정에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이 하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모노예요. 스테레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 쭉 보다 보면 콤보 입력이라고 돼 있어요. 콤보 입력. 크기를 줄이기 위해 XLR 단자 안에 5.5 단자를 꽂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자,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여러 가지 기능을 포터블하게 하나로 딱 묶은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치가 커져. 덩치를 최대한 줄여서 포터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XLR 커넥터 안에 5.5를 박을 수 있게, XLR 커넥터를 꼽을 수 있는 3개 안에 동그랗게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여기 5.5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XLR 커넥터도 연결할 수 있고, 5.5로 라인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아폴로 트윈 같은 경우에는 라인 입력이 이것도 겸용으로 되어 있네요.
가끔 가다가 겸용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 라인 입력 여러분들 지금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라인 입력 기계와 기계를 연결할 때 쓰여요. 그리고 메인 아웃, 메인 아웃은 내가 주로 듣는 소리를 위해서 빠져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 아웃은 모니터 스피커를 위한 출력이다, 혹은 그냥 스피커 출력을 위한 그런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되게 친절하게 다 써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설명, 헤드폰 아웃. 그냥 내가 스피커로 안 듣고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듣고 싶어 할 때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단자입니다. 이 헤드폰 아웃 같은 경우에도 이미 증폭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스피커와 헤드폰 기계에 대한 차이에 따른 음성의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값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헤드폰 아웃과 다이렉트 모니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다이렉트 모니터라는 개념은 노래 콘텐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이 없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레이턴시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셔야 돼요. 이 레이턴시라는 거는 뭐냐? 내가 지금 불렀는데 모니터로는 조금 늦게 소리가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차로 인해서 아 하고 이하에 거쳐서 나한테 돌아오는 물리적인 시차가 조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레이턴시거든요. 내가 부를 때 바로 와야 되는데 아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노래 부르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 다이렉트 모니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이 있냐 없냐 이거 주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이야기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디지털 IO가 있어요. 디지털 인아웃이죠. 기계끼리예요, 기계끼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옵티컬 입출력도 있고 AS3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큰 공연장 이런 데서 주로 쓰이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미디 인아웃이 있어요. 요즘은 하도 USB하고 썬더볼트가 기능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냥 악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특정한 사운드가 내장되어 있는 다른 악기를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때 주로 쓰이는데 아마 피아노나 신디사이저 많이 연주하시는 분들 말고는 보컬이나 아니면 음성 녹음을 주로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다음에 개인 노브가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자, 근데 이 개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헷갈려요. 개인을 올리면 분명히 볼륨이 커지는데 마스터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가 뭐야?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고 딱히 명쾌한 해석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노브 하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댐. 댐의 수분이 작으면 물줄기가 졸졸졸졸졸졸졸졸 가겠죠. 근데 수분이 넓으면 물이 콸콸콸콸콸콸콸콸콸 나갈 거예요. 이 수분이 우리가 밖에서 듣는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비유가. 그럼 이 수문이 좁고 넓은 요 차이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피크 뜬다 피크 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소리가 찢어지고 부스러기 같은 소리가 나고 막 뻥뻥 막 이러면은 아 이거 피크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뭐냐, 내 수문보다 댐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이 많아서 넘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분이 넘치지 않는 정도의 볼륨에서 이 개인 값을 최대로 놓았을 때 비거나 넘치지 않는 그 정도. 요 정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들으면서 계속 나만의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녹음을 잘하는 방법을 추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인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팬텀 파워예요. 48V 팬텀 파워.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를 설명을 할 때 컨덴서 마이크는 이 주변 공간의 소리도 같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밥을 많이 먹어서 이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팬텀 파워다. 이런 설명을 해드린 것이 있는데 자,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 기능이 있냐 없냐. 근데 요즘 나오는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팬텀 파워가 다 내장이 돼 있죠. 컨덴서 마이크는 팬텀 파워를 켜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루프백 기능이 있어요. 루프백 기능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라이브를 하거나 할 때 MR이나 뭐 이런 컴퓨터상에서 재생되는 이 음성 신호를, 시그널을 같이 출력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 목소리와 같이 실시간 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그게 있어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DSP라는 애가 있냐 없냐. 이 DSP는 이꼴 뭐냐면은 리버브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노래를 하면서 리버브를 실시간으로 주고 싶은데 DSP가 없어. 음성에 뭔가 특수 효과를 주려는 그 기능을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레이턴시 없이. 약간 다이렉트 모니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 루프백과 또 리버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DSP가 내장되어 있는 친구인지 그걸 유념 있게 생각하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원 포트. 이 전원이 사실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파워 엄청 중요해요, 파워. 애가 밥을 든든하게 먹고 있어야지 다른 것들도 다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데 비실비실한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이것저것 쓰라고 하면 나중에 녹다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든든하게 먹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썬더볼트 나오고 또 USB도 2.5 이상부터 넘어가게 되면서 이 전원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많이 해결되긴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 뒤에 써있네요. 12V DC 전원 포트가 따로 있는 거일수록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겠죠. 약간 안정성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긴 하지만 USB 2.5 그리고 썬더볼트 3 이상인 제품에서는 웬만하면 별 문제 없다. 오히려 인터페이스에 맞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깔아줘야 컴퓨터에 또 연결이 딱 되잖아요. 드라이버가 이슈가 있는 거가 오히려 조금 더 크리티컬한 문제일 수 있어요. 오류가 많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댓글 환영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안녕.